안녕하세요. 카이주 이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상만큼이나 아주 강렬한 차량을 준비해봤는데요. 현대차의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적용된 소나타 1.6 터보 모델 소나타 센슈어스입니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는 유려한 비례, 안정적인 구조, 감각적인 스타일링, 그리고 첨단 기술과의 조화를 통해 역동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기존 가솔린 2.0 모델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저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행 리뷰 전에 카이주유가 추천하는 소나타 센슈어스의 합리적인 트림과 옵션 조합을 확인해 볼까요? 추천 등급은 프리미엄으로 기본 판매 가격이 2,705만원인데요.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각각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가격은 총 3,035만원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실내에서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외관의 멋스러움을 더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이죠. 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더불어 듀얼 프로터 에어컨,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이 포함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1 역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포함된 첨단 주행 보조 기술들이 갖춰져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천만 원이 넘는 차를 한 번에 현금으로 구매하기엔 부담이 느껴지죠. 그래서 대부분 할부를 생각하시는데요. 소나타 센슈어스 프리미엄 모델의 월 지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48개월 기준 할부로 구매할 경우 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하고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은 약 250만 원가량이 발생합니다. 월 납입금은 66만 9,792만 원입니다. 48개월 기준 장기 렌트는 보험료,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이 없고 월 납입금은 총 50만 3,500원이 최저가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녹노즈 쇼테크의 그 전형적인 후륜구동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스포츠 세단의 비율을 갖추고 있고요. 라이트, 그릴, 그 다음에 후드와의 경계를 허물어서 조금 볼륨을 극대화한 게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변화로는 전면부 그릴을 뽑을 수 있는데요. 보석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깎아서 형상화한 듯한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거기에 이제 유광 블랙의 색깔을 입혀서 조금 더 넓고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에어 인테크 홀과 에어 커튼도 낮고 긴 느낌을 주면서 조금 역동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광 블랙 컬러가 적용된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면 그릴과 마찬가지로 소나타 센슈어스만의 특징입니다. 측면 무에 에어 덕트가 설치가 돼서 공력 성능이라든지 브레이크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량의 역동성과 다이내믹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활시를 당긴 듯한 그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날렵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도 달라진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싱글 트윈팀 머플러는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모아서 배치함으로써 차량의 스포티함을 더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퓨저 또한 소나타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 를 발휘합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출력은 20 증가했고요. 최대 토크는 7 정도 향상됐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에는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17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센슈어스 모델 최초로 적용한 CVVD 기술입니다. CVVD 기술은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이라는 기술로 흡기 밸브의 개폐 시간을 최적화해서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 저감까지 가능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현대차가 선보였던 CVVT나 CVVL은 흑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와 열리는 양만 제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 한계를 극복해서 이제 흑기 밸브가 열려있는 시간을 엔진의 작동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해서 실린더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를 발휘하는데 기존 모델 대비 20마력이 증가하고 토크는 7 정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센슈어스 모델은 역동적인 주행에 조금 최적화된 서스펜션으로 급차선 변경이나 고속 주행 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좌우 쏠림도 덜 하고 또 노면의 충격도 어느 정도 걸러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방식은 칼라움식과 다르게 이제 조향 모터가 이제 구동축에 가까이 있어서 조금 더 민첩한 핸들링, 조향 감각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고속 때는 조금 묵직해지면서 민첩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감각이 굉장히 예리해지는 느낌입니다. 일반 컴포트 모드 말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구비진기를 달려보고 있는데요. 고속은 아니지만 굉장히 차체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좌우 쏠림이 덜하고 선의 안정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코너링도 가능합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은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와 보다 개선된 주행 성능 그리고 감성적인 만족도를 전달하는 엔진룸까지 갖춘 모델입니다. 게다가 패밀리 세단으로서 활용하기에 손색 없을 만큼 넓은 실내 공간과 여러 첨단 편의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소나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